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질 전문가와 함께 물정바위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기로 했다. 먼저 주변 지형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전문가. 한철의 주위를 둘러본 뒤 바위에서 손년물을 시약병에 닿는데 약에 닿자마자 순식간 빨갛게 변해버리는 물? 반면 계곡물은 별다른 반응 없이 투명함을 유지한다. 이런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? 집안 속에 포함되어 있던 광물질들을 용해시켜서 그 광물질들을 같이 포함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하천물하고는 계곡물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. 바위에서 솟는 물이 계곡물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? 암석명으로는 천매암이라는 건데 굉장히 많은 편리를 구성하고 있어요. 이 편리들이 이제 지하수를 유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편리란 얇은 조각을 겹쳐 놓은 것 같이 줄무늬를 띠는 암석의 구조를 뜻하는데 편리 사이로 흐르던 지하수가 약해진 암석미를 뚫고 나와 이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이란다. 예, 자연현상으로서 참 나름대로 특이한 자연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. 바위의 신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물총바위의 물줄기는 무려 3m 가까이 뻗쳐 흘렀는데 게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고 솟아오른다는 물, 그 양 또한 어마어마한데 500mm의 물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. 하루 동안 약 7.8톤의 물이 솟구치는 셈이다. 헐.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 물총바위의 물줄기, 과연 그 힘은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봤는데 신문지 정도는 가볍게 뚫어버리고 복사 용기를 갖다 대도 오래 걸리지 않아 물줄기가 관통한다. 그렇다면 물총바위의 물은 단단하기로 유명한 강원도에 모두부도 뚫을 수 있을까? 물줄기 대 두부, 두부 대 물줄기. 짧은 기다림 끝에 물이 두부를 뚫고 나왔다. KBS